배달 기사분들, 배송 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바디캠은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배달 기사인 글쓴이 A씨는 배달 어플 측으로부터 고객이 배달 음료가 누락됐다고 연락이 왔다며 매장에 새로 요청해서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분명 배달을 정확히 했던 A씨는 황당했고 다행히 몸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을 확인하자 음식과 음료가 제대로 배달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곧장 매장에 연락한 A씨. 그런데 매장 측 또한 우리도 제대로 포장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A씨가 잘못한 줄 알았다며 어플 측에서도 매장에 피해 없게 보상해준다는 입장이어서 A씨가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데요. 억울했던 A씨는 액션캠의 영상을 매장과 배달업체 측에 보냈지만 배달업체 측에선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A씨가 함께 올린 액션캠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배달 장소에 도착해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낼 때도 음식을 배달 장소에 두고 사진을 찍고 있을 때도 음식과 함께 음료가 있는 모습인데요. A씨는 확인을 시켜줬지만 배달업체 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토로하며 글을 마쳤는데요. 사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달업체 업무 처리 태도가 왜 저러냐, 액션캠 필수인 시대가 됐네요. 왜 M1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